변화가 없던 원래의 일상으로 우린 거의 돌아가고 있지만 곳곳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시원과 초등학교 선생님 701명이 응답했습니다. 먼저 약 80%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성과 학습 능력은 어떨까요? 떨어졌다고 답한 선생님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두 문항 모두 그렇다고 한 비율이 85%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있나요? 어떤 걸 못했어요? 놀러가는 거 못했어요. 놀러가는 거 못한 건 아니지. 그럼 네. 코로나 끝나면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네. 여행이요. 여행이요? 마호의 변화는 무엇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래와의 교류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회성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숲에서 하는 활동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텃밭 가꾸기 활동을 했고 아이들이랑 평소에 바깥 놀이 갈 때 동물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산책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아이들이랑 체육 활동도 하고 게임 활동도 하면서 다양한 대집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사회성 발달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이 나와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입니다. 저희 학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Let's go! 여기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속인 해천유치원입니다. 해천유치원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현장 실습과 산학협력 체제를 통해 원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감자 심기, 통학버스 지원, 교육봉사활동 등 캠퍼스 내에 있는 해천유치원과 원활한 교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아교육과는 다른 학교의 유아교육과와 달리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의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강의실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학실입니다. 기학 기초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저희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접기, 풍선아트, 우크렐레, 유아체육 레크레이션 지도사 1급 자격증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과학기술대 유아교육과가 유아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주 먼 옛날 인도의 작은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거기서 뭐해? 우리 공주 기다리고 있었지? 공주님 잘 잤어요?